제대로 된 판결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판결일까요? 풀박자 정상으로 갑니다.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한속도 70! 제한속도 70도로 해서 나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몇 차로야 저기? 5차로 해서 5차로에서 이때 그리고 하나 2번 사고. 아니 제한속도 70도로 해서 나 정상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대각선 들어오는 차 저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이 강제 조정이 나왔대요. 90대 10이래요. 강제 조정은 판사분들이 안 하고 변호사분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진로 변경주 사고는 70대 30인데 너무나 급하게 들어왔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90대 10? 아니 제가 신호 위반도 아니고 과속도 아닌데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시속 70도로 5차로 섰다가 출발한 차가 갑자기 들면 저 어떻게 피해요? 예, 못 피하죠. 정지거리가 70이면은 한 40m 넘습니다. 이의 신청해서 판결을 가고 항소심까지도 가야 됩니다. 1심에서 100대 0 받았군요. 1심에서 100대 0 받았답니다.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이것도 판사 잘 만나서 100대 빵이지. 이거 아니 저 차가 오토바이 때문에 오토바이 피하는 것 같잖아요. 4차로 가는 줄 알았죠. 깜빡이도 없이. 아 이게 100대 빵 나온 걸 축하해야 돼요. 아 축하합니다. 판사 제대로 만나셨군요. 너무나 당연한 걸 100대 빵 받고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을. 왜 축하를 받아야 될까요? 이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홀짝홀짝 하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야, 이번엔 100대 빵일까? 이번엔 100대 빵 아닐까? 이번엔 홀일까요? 짝일까요? 이븐 넘버, 짝수. 오드 넘버, 홀수. 오드, 이상한. 홀일지 짝일지 맞춰보세요.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이제 80이네요. 80도로에서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100대 빵이면 짝이고 100대 빵 아니면 홀이에요. 제한속도 80. 옆에서 이거요 보일까요? 80으로 달리면서 요거 보일까요? 아니 나란히 있는데 거의 나란히 있는데 저 차가 꺾기 전에 안 하고 와서 날 때리네요. 블록자 잘못 있습니까? 아 이거 상대가 100대 빵을 인정 안 하네요. 진로병증 사고는 7대 3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죠. 8대 2까지 해줄게. 그렇죠. 아, 이거 소송 가야 될것 같은데요. 저 보조감 빼안 보이죠? 그죠? AP에 가려져 있다고 나는 앞을 보고 있잖아요. 저안 보이죠? 얘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전혀. 불박에서나 보이는 거지. 저는 곤충이 아니에요. 소송 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죠. 근데 아이 백대빵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아이 홀짝하고 똑같아요. 예 홀짝 과연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죽은 것 같다 백대빵. 상대차가 진로 변경하면서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들어왔다 꺾기 전에 안 했다 나란히 가다 들어왔다. 아니, 저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어떻게 피하느냐. 전적인 과실이다.
근데 이게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문철TV 많이 보신 분들, 이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비가 와요. 불박차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고예요? 요 차가 왼쪽 깜빡 켜고 있었어요. 좌회전 차로 해서 요 차요. 왼쪽 깜빡 켜고 있다가 이 지금 오른쪽 깜빡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80대 20을 주장해요. 같은 보험사예요. 허허. 피할 수 있나요? 제한 속도 60이었어요. 과연 8대2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8대2예요. 금감원에 민원 넣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제가 이분한테 나 홀로 소송해 보세요.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그 깜빡이가 왼쪽 깜빡이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게 눈에 과연 보였을까요? 보였다 한들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눈이 저 앞으로 가 있는데. 당연히 백대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께 개인 교습을 시작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이렇게 하십시오. 소장은 이렇게 쓰십시오. 준비서면 이렇게 쓰십시오. 바로 이분이 경아시의 소송 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서 소액 사건으로 소송하면 판사들이 기록을 제대로 안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재판받아야 됩니다. 소액 사건 3천만 원까지는 소액이에요. 3천만 원이 넘으면 3천만 100원. 이래면 그러면 그건 단독 사건이에요. 단독 사건은 이유를 써줍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게 3천만 원좀 넘게 청구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기 수원 근처에요. 수원 근처에서 소송한 결과 판결 나왔습니다. 아주 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렇게 개인이 보험사에서는 변호사까지 있었어요. 168만 원 줘라. 소송 비용은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아, 3,100만 원을 청구하셨네요. 3,1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이니까 얼마 인정됐나요? 5% 인정됐나요? 그리고 95대, 우리가 95, 상대가 5인데 그 판사가 4대1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랬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준비서만 많이 써내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보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그 결과. 아, 원고는 어깨. 한 2주 진단, 어깨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모르겠죠? 2주 진단 나왔다. 수리비는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80%는 보험사가 대줬어요. 내가 낸 돈. 내가 낸 돈은, 그러니까 보험사가 80% 대주고 90몇만 원 나왔나 봐요. 내가 낸돈 수리비 18만 원. 그리고 2주 진단인데 위자료. 그걸 청구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뒤를 살피지 않은 채 가해 차량의 잘못,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은 거, 그거 잘못했다. 근데 블박차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80대 20이다 라고 보험사가 주장합니다. 큰 보험사가. 하지만 판사가 볼 때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나 아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블박차에 과실이 있었다? 과실이 있다? 블박차에 과실이 안 보인다.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100대 빵이다. 그래서 수리비 다 줘라. 니들이 80% 대줬지 20%, 18만 5천원 다 대줘라. 100대 빵이니까. 그리고 2주진단 위자료 150만원. 아 근데 청구한 거는 3,100만원인데, 청구는 3,100만원인데, 아예 판사가 위자료를, 위자료 나름대로 150만원까지 인정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의 4, 5분의 4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소송비용 5분의 4. 중간에 제가 청구취지 감축시키세요. 단독 사건들이 다 배당되면 그 다음에 청구취지를 줄이세요. 근데 보험사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통 동의해 주거든요. 동의 안 해주면은 나중에 폭탄을 맞습니다. 무슨 폭탄? 세금 폭탄이 아니라 소송비용 폭탄. 상대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3,100만원이면 얼마일까요? 2,000만원까지 10%, 200만원이죠? 그 다음에는 5,000만원까지는 8%예요. 그러면 280몇만원이에요. 상대 변호사 비용이. 그 중에 5분의 4를 물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80%니까 약 300만원에 치자고요. 약 300만원 되잖아요, 그죠? 280몇만원이니까 300만원 중에서 80%, 한 233만원을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들어간 소송비용은 인지대하고 송달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대 송달료 중에서 상대 측에서 20% 물고, 그건 몇 푼 안 돼요. 그때 한 230만원이 좀 233만원인가? 한 230몇만원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보험사에서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보통 한 100여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100만 원 중에 80%, 80만 원, 아, 이거 내가 물어주지. 아, 근데 보험사 그냥 가득 채웠어요. 예. 풀로 채워줬어요. 풀로 채워줘서 변호사 비용을 280몇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다 줬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단독으로 소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100대 빵으로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230여만 원 물어줬습니다. 그거 제가 보내드렸어요. 한문철TV의 나홀로 소송에 경아 씨의 소송 일기 여러 편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 출연료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출연해서 나홀로 소송할 때 힘들었던 얘기, 애환을 한번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님 잘 지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후에 일정될 때 한번 나오세요 했더니 네, 연락 주세요. 나중에 경아 씨의 소송일기 모시겠습니다. 원래는 경아 씨가 아니에요. 악영 씨예요, 악영 씨. 근데 제가 그냥 경아, 경아는 왜 이렇게 나 홀로 소송을 잘하는 거냐고. 진짜 그 당시 제가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 큰 보험사를 상대로 밀리지 않고,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결국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분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나홀로 소송까지, 그 다음에 소송비용 폭탄까지 나중에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짝 가보겠습니다. 빨간 차랑 사고 났네요. 제한속도 70입니다. 제한속도 70. 지금은 5030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네,
70도로 많았죠. 넓은 도로 70에 갑니다.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네,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들이에요. 좌회전 차예요. 빨간 차! 오, 빨간 차. 좌회전할 차들이 여기에서 이거 실선에서 넘어옵니다. 제한속도 70. 피할 수 있나요?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12m 될까요? 잘해봤자 15m 안 되겠죠?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사고. 변호사님, 좌회전 대기 중인 차가 실선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저는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자기 깜빡 켜고 나왔기 때문에 100대 빵 아니래요. 허허. 100대 빵이죠. 100대 빵. 사람 다쳤으면 실선 위반, 지시 위반상으로 처벌받아야죠. 빠바밤. 홀일까요? 짝일까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죠? 아까 경화 씨의 소송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피하기 힘들겠죠. 아, 분심에서 90대씩 나오고 1심에서 90대씩 나왔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아, 이거 100대 빵이지 이걸 어떻게 피해. 그래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판결을 보시겠습니다. 이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은 1심 판결이 90대 10이죠? 예. 분심이 갔으면 똑같아요. 항소해야 돼요. 항소심. 어잉? 항소를 기각한다? 그럼 90대 10이 맞다? 맞다고? 자, 상대차가 좌회전하기 2차로에 서 있었다. 실선에서 넘어왔다. 깜빡이도 안 켰다. 그래서 그 차가 잘못했다. 낮이다. 시야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보였다. 오, 상당한 거리 미리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 났다. 90대 10이다. 야, 보이네. 네, 상대차가 보이네. 근데 왜 감속 안 해? 왜 감속 안 해? 보이잖아. 낮이야. 꼼꼼한 밤도 아니야. 뻔히 다 보여. 보이는데. 상대차가 상당한 거리, 상당한 거리. 이때 이게 상당한 거리. 왜 감속하지 않았어?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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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어요. 라는 노래가 들립니다. 2시에 컬트쇼.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오랜 날. 자, 보세요. 행복했어요. 네, 행복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뒤에서 칼치기 깜빡이 치면서 들어오더니 급제도 칼치기 실패한 칼치기. 자, 오랜 날 칼치기. 예, 이 사고. 뒤에서 칼치기 운동 급제동. 어떻습니까?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다 100대빵이라 상대 운전자만 100대빵 아니래요. 소송 갔어요. 이건 당연히 100대빵이죠. 짝 나와야죠. 이건 뭐 홀짝 할 필요 없이 짝이어야 되죠.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네요. 네. 나라고 됐으면 항소심이에요. 1심에서 이게 70대 30 나왔어요. 미치는 거죠. 당연히 100대 빵이 되겠죠? 오잉? 항소를 기각한다?
그냥 70대 30이네. 아, 미치네. 미쳐. 왜 그랬을까요? 칼치기 차량은 블박차 앞에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하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오다 사고 났다. 브레이크 잡았던 얘기는 없네. 네. 그 주된 원인은 앞차에게 있다. 근데 그 차가 들어올 당시 블박차 앞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깜빡 켜고 들어왔다? 어느 정도 앞으로 간 다음에 사고 났다? 그렇다면 전방주시 태만이다? 그래서 뒤로 들이받았지 않았냐? 그 차가 들어오면서 불박차를 때린 게, 불박차 옆을 때린 게 아니라, 불박차 그 차 뒤를 때렸다. 와, 그렇지, 10대 30이다. 미치겠네. 앞에 공간이 많이 있었다. 불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뭐 했어, 그동안? 뭐 했어? 자, 오랜날, 오랜날, 칼치기 특제로. 예. 뒤에서 받은 차가 왜 뒤에서 왜 박어? 여유가 있었는데 왜 박았어? 이게 70대 30입니다. 와, 90대 10이라고 해도 억울할 텐데 70대 30이라니까 눈물도 안 나오네요. 에이 참나. 이번엔 또 어떤 기대되시죠? 훌일까요? 짝일까요? 이곳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가겠습니다. 80도로. 오, 이게 뭐야? 다시. 왜 이렇게 흐려? 이 영상이 깨끗한데? 자, 쭉 가고 있는데요. 2차로 차가 깜빡이도 없이! 깜빡 켰나요? 안 켰나요? 언제 들어오나요? 제한속도 80도로에서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다 멈춰요. 지금 직진 시도네요. 하나, 둘, 이야. 피할 수 있나요?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2차로에 옆차 오른쪽에 잘 가고 있던 차가 갑자기 쑥 들어서 멈추면 쭉 가다 이때 들어와요. 그러면 차로 변경한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저는 직진 신호였고요. 제한속도 80도로였고요. 상대가 좌회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가 오니까 아는 것 같아요. 좌회전이든 진로 변경이든 교차로에서 딱 변경하자마자 더 앞으로 가로막고 피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도 없이. 좌회전하려고 한 것 같지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니래요. 상대는 자기가 뒤를 들이받쳤으니까 자기가 피해자래요. 같은 보험사래요. 기다리래요. 허허.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판결문이 왔어요. 어잉? 90대 10? 이분이 나 홀로 소송하셨어요. 그 보험사 상대로. 90대 10이래요. 변호사님 항소해야 되죠? 네. 상대편한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100대 빵은 꼭 알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항소해야죠. 당연히 100대 빵입니다. 1심 판결. 1심 판결은 판결 이유를 안 써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고 발생 경위를 참작해서 90분을 제한한다? 사고 발생 경위를 뭘? 봤어요? 판사님? 보셨어요? 아니, 사고 어떻게 보고 판결한 거예요? 항소했습니다. 항소했더니 조정기일이 열렸어요. 조정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왔어요. 가서 느낀 건 조정위원이 변호사가거든요. 아, 이거 바뀔 것 같지 않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비 물어줄 수 있어. 항소 기각되면 그냥 이쯤에서 끝내면 어때? 소송 비용 각자 하는 걸로? 이거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어. 아, 근데 90대 10으로도 볼 수도 있어. 보기에 따라서. 씁쓸하네요. 변호사비 물어주면 얼마나 나오나요? 변호사비 415만원 청구해서 374만원 이겼어요. 그럼 진 게 얼마예요? 한 40여만원이죠. 40만원 지면은 변호사 비용 30만원 물어줍니다. 왜? 40만원 항소하는 거죠. 그것의 10% 원래 4만원인데 변호사 비용 보수 최소한 30만원이 30만원 물어줍니다. 아이 그 30만원 갑시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갑시다. 조정위원이 협박한 것 같은데 그냥 한 건 그냥 편하게 털려고.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죠.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잉? 항소를 기각한다? 90대 10이에요. 90대 10. 이야. 불박전전자가 전방주시 소홀히 했대요. 예. 그래서 그 차가 비정상으로 들어올 때 감속을 했을 때 감속하지 않았대요. 90대 10이래요. 전방주시 태만이래요. 이게 전방주시 태만이래요. 이게. 이분이 준비 서면도 열심히 써내셨는데요. 예. 이때 상대차가 들어왔을 때 나랑 거리가 몇 메타야? 20m. 20m라고 현장에서 실측까지 하셨어요. 실측. 아니 시속 80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이거를. 시속 80이면 1초에 22m예요. 그 차가 오면서 멈췄잖아요. 이렇게 써냈는데. 아, 근데 판사님께서는 불박차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전방주시 태만. 이거 혹시 상대차 번호 나오는 거 아니야? 번호? 아, 가려졌네. 예. 이거를 전방주시 태만? 상대차가 이때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래, 브레이크 잡읍니다. 그러면은 80이면은 시속 80으로 달릴 때 50m는 필요해요. 근데 저속 얼마 돼요? 한 20, 한 5m? 30m 되나요? 하나, 둘. 자. 불박차에게 전방주시 태만이 있답니다. 상대차가 쏙 들어올 때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는 순간에 왜 감속 안 했냐고 그럽니다. 브레이크에 발이 가기 전에도 사고는. 예. 생각해보세요. 80은 1초 22m인데 브레이크 발이 가서 발 누르는 순간에. 야, 참 이게 홀이었습니다. 홀. 하, 헐. 이제 홀이 아니라 헐입니다. 헐. 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왜 설날 왜 이런 걸 방송해요? 아이고. 저는 저런 판사들을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100대 빵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100대 빵이라고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100대 빵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100대 빵이라고 했다가 100대 빵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왜 이렇게 흐려, 영상이. 좀 다운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판사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판사들을 자주 만나니까 100대 빵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100대 빵을 답변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건너가면은 아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목포 앞에. 아페도. 저희 사무실에 김가희 PD 집이 거기에요. 지금 설날 엄마 아빠랑 아페도에서 엄마 아빠랑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페대교라고 하는지 천사대교라고 하는지 가겠습니다. 앞차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여기서 빠집니다. 빠져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그냥 불법 유턴. 미친 가이가. 그렇지, 미친 가이가. 미치지 않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앞차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 이런 거 당연히 100대 빵이라고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근데 판사들이 저 차 오른쪽으로 빠지네. 여기는 1차로밖에 없잖아. 이제 갈 데가 없어. 2차로, 2차로가 아니야. 여기는 합류차로야. 그럼 저 차로가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상하네. 이상하면 왜 그럴까 할까? 속도 좀 줄이면서 이상은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백대빵 아니라는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마음은 백대빵이지만 백대빵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이제 헷갈려요. 홀인지 짝인지. 판결.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따라 정상으로 가고 있었다. 여기 오른쪽에 늘어나는 게 합류 차로다. 중앙분리대가 쭉 이어지다 끊기자 중앙선 치고 유턴 시도했다. 그 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 것을 예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백대 빵이다. 예. 아, 앞차 쪽에서 소송을 걸었군요. 앞차 쪽에서. 앞차 쪽에서 청구 기각이죠. 그렇죠. 원고 청구 기각한다. 앞차가 자차 처리하고, 뒤에 블박차한테 걸었는데, 앞차가 1차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더니, 그 불법 유턴 시도했잖아. 뒤차로서는 그걸 예상할 수 없지. 못 피하지. 그래서 백대 빵.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제, 홀짝 자꾸 틀려요, 홀짝을. 제가 홀짝 틀리는 이유는 이상한 판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정상적인 판결들이 나오면, 근데 그 판사분들은 그러겠죠? 뭐, 이게, 법원을 존중해야지! 뭐, 이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판사들이 백대빵을 백대빵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 빨간 차, 요 흰색 차 보세요. 저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블박차는 25톤 덤프 트럭입니다. 짐을 가득 싣고 있어요. 갑니다. 가다가 자. 쭉 가는 겁니다. 흰색 차가 여기서 들어오더니 바로 멈추네요. 으아, 꽝. 이라. 저 흰색 차가 오른쪽으로, 아니, 미리 들어야지. 여기서 갑자기 쑥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오른쪽 여기 뚝방길로 가려고. 그런데 뚝방길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차 멈추고. 이차 조금 해서 멈췄지만 블록차는 덤프라서 못 멈췄습니다. 아, 덤프 입장. 근데요, 이거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블박차 100%라고 그러는데요. 이 차가, 아니야, 이거 덤프가 이 차 안전거리 지켰어야지. 왜날 들이받아? 덤프가 100%에 100%.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니, 깜빡 키고 들어왔더라도 앞으로 가야죠. 오른쪽 새끼를 빠지든 했어야죠. 근데 거기 멈추면은 빨간 차가 급제동, 빨간 차한 20m 두고 가던 덤프 들어가고 어떻게 멈춥니까? 아이고. 흰색 차 70%, 빨간 차 빵, 덤프 30.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덤프, 아이고, 큰 차는 잘못 쓰니까 좀, 처음부터 좀더 거리를 두지 그랬어. 그럼 자, 다른 차 자꾸 들어오는데,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큰 차 타면 그런 건 감수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저는 덤프 30, 흰색 차 70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저거 덤프 입장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서 쭉 가다가 이때 들어오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덤프에 짐 가득 실으면 40톤입니다. 아이고, 니들 살려준 것만 해도, 요 빼고. 너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 더 세게 봤으면 너 여기 껴갖고, 이 전봇대하고 껴서 샌드위치에서 으악, 으악. 으악세슬 피우는 그리 될수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아, 흰색 차20, 덤프 80. 판사님들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덤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아니 갑자기 변경 급제동한 차가 더 잘못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골탕맹인 거 아닙니까? 불박차 입장에서는 불박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나한테 억하심정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불박차가 80입니까? 앞차가 80, 앞차 70, 80해야죠. 항소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대요. 덤프트럭 80 맞대요. 이란. 에헤. 자, 흰색 차가 녹로로 진입하기에서 가다가 막혀 있어서 갑자기 정지한 거. 갑자기 정지했다. 근데 빨간 차는 멈췄다. 근데 덤프트럭은 앞차가 빨간 차 갑자기 멈추면은 나도 멈출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어야 된다. 근데 게을리했다. 안전거리 미확보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이유 없는 변경 후 급제동, 급정지. 둘 다 잘못했다. 근데 80대 20이다. 덤프가 80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조건 안전거리야. 빠바바빠바바바 빰빰빰. 이유 없는 급제동 20%야. 안전거리 80%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타당해 보입니까? 저는 그 반대여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저 영상을 보고서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영상. 이번엔 홀일까요? 짝일까요? 조금 전엔 덤프트럭을 보셨는데요. 이번엔 버스를 보시겠습니다. 버스 갑니다.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잘 가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버스가 잘 가는데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하죠? 근데 이 검은 차가 들어오더니 으아 급제동. 아이고. 아니 여기서 들어오더니 급제동. 이거랑 저렇게 변경 급제동 이거랑 아까 덤프트럭의 차이가 있나요? 덤프트럭 앞에 뭐가 하나 더 빨간 차가 있었을 뿐이죠. 거리상으로부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까 그 덤프트럭 사고랑 이거랑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응? 이게 뭐야? 이거 맞나? 어? 원고 70? 피고 30? 어, 이상한데? 사건 번호. 가소 124095. 어, 맞네. 아, 이거네요. 승용차가 원고네요. 버스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변경 후 급제동 70. 버스 30. 1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니야. 피고 패소 부분 취소한다. 원고 청구 기각한다. 즉 피고의 30% 잘못이 있다는 거, 버스의 30%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잘못 없다. 보겠습니다. 버스를 추월해서 3차로에 멈춘 그 검은 차가 주된 과실이다. 또 버스는 시속 45로 가고 있었다. 2차로 가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들어와서 멈췄다. 즉시 급제동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는 제동거리가 길다. 그리고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급하게 제동하면 그걸 앞으로 확 쏠린다. 예,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승객들이 다칠 수 있다. 그럼 급제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제동한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변경 후 급제동차 100%다. 이거하고 아까 덤프트럭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는 판사들도 계십니다.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와,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지금까지 몇 개 했나요? 판결을. 왕창 줄여야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20개 했는데 벌써 90분 걸렸어요. 80분 걸렸어요. 일단 가보죠. 요번엔 홀일까요? 짝일까요? 홀짝 게임 재밌죠? 어떤 사고일까요? 블박차가 차로 변경할 겁니다. 덤프는 여기 있고요. 블박차는 여기 있어요. 이게 6차로인가 5차로인가 모르겠네요. 블박차 이쪽으로 들어가요. 다 들어갔는데 덤프가 와서 때립니다.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깜빡 소리 들리죠? 깜빡이. 저 뒤에 덤프 와요. 깜빡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이런. 아니 깜빡이. 다 들어왔어요. 이제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온 덤프가 뒤에서 쫓아오더니 때립니다. 블박차가 들어갈 때는 덤프는 아직까지 옆차로에 있었어요. 자, 뒤에. 여기. 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차로 들어갑니다. 째깍, 째깍. 그런데 이렇게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진로병이 다 끝났는데 뒤에서 때리면. 근데 상대 측에서는 불박차 30 잘못 있대요. 7대 3이래요. 허허. 70대 30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70대 30이래요. 분심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심이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이 안 가고 바로 소송 간 결과. 1심 판결. 뭐라고 나왔을까요? 6대 4. 6대 4. 직진정이든 원고차가 진로 변경 중이던 피고차를 때렸다. 아, 트럭이 원고구나. 트럭이 원고네. 잠깐. 어느 쪽이 원고야? 원고가 불박차네요. 원고가 불박차. 진로병이 마친 직후 이 사건 사고 났다. 그래서 원고가 40, 트럭이 60. 여태까지 나왔던 가장 대박이죠. 이 사고를 트럭이 70대 30, 불박차 30 있다고 해서 억울해서 소송했는데 1심 판사님께서 60대 40이야. 불박차에게도 40번 잘못이 있어. 뭘 잘못했을까요? 후방 주시 의무? 후진하는 것도 아닌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빠바밤. 빰빰빰빰빰빰. 아, 트럭은 원고가,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하던 중에 불박차가 먼저 3차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동시 변경이니까 쌍방과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사고는 3차로 차로 변경을 마친 상황이다. 불박차 마쳤다. 그런데 트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2차로 3차로 넘어오다가 사고 났다. 상대 차에 주된 과실이 있다. 그런데 다만 불박차도 차선 변경 직후 다른 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7대 4입니다.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했더라도 뒤에서 때릴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70대 30이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6대 4에서 그래도 7대 3으로 좀 좋아지긴 했어요. 진로 변경을 마쳤지만 진로 변경 마친 직후 다른 차가 뒤에서 때릴 것을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